여러분, 지저분한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죠? 오늘 여러분은 얼굴에서 빨리 치료해야 하는 것, 반대로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병원에 빨리 가야 되나? 늦게 가서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게 괜히 스트레스 받은 건지 아닌지 알게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얼굴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서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것, 잡티, 기미, 주근깨, 흑자, 오타항모반 등입니다. 주로 색소 종류들인데요. 왜 그렇죠? 색소들은 늦게 할수록 어려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지난 것일수록 잘 빠지기도 해요. 흐린 것일수록 더 흐려지는 게 오히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오실 땐 대부분 반대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아, 내 색소는 좀 옅으니까 좀 쉽게 빠지지 않을까? 그냥 몇 번 안 걸리지 않을까? 근데 꼭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색소 치료를 가장 방해하는 거, 무서운 거,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건 바로 레이저 색소 침착! 색소 치료라는 레이저 자체가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것인데 이 데미지가 회복하면서 피부에 색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처음 치료하면 색소가 없어진 듯하다가 3-4주 정도에 다시 색소가 재발하는 듯한 그런 현상, 그게 레이저 후 색소 침착입니다. 흐린 색소도 진한 색소도 둘 다 이 부작용이 올 수 있어요. 진한 색소는 색소 침착이 와도 원래 진했던 내 색소보단 흐린 경우가 많으니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한데요. 근데 흐린 색소를 했다가 오히려 더 진한 색소 침착이 오게 되면 진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흐린 색소를 치료할 때 더욱더 부담이 되기도 하고 환자분들께서도 뭐야 치료하러 왔는데 돌팔이야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색소 치료는 원래 색소를 빼는 것과 레이저 후 색소 침착을 다시 흐리게 만드는 두 가지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레이저 후 색소 침착도 6에서 8개월 정도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점점 사라지게 되니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원장님, 네. 레이저 후 색소 침착이 잘 오는 피부가 있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네. 피부색이 어둡고 건조하고 평소 햇빛에 잘 타는 피부, 그리고 아토피 피부 등이에요. 오, 그럼 반대로 희고 촉촉하고 햇빛에 잘 안 타고 빨개졌다 다시 돌아오는 그런 피부들은 색소 침착이 덜 오겠네요. 그렇다면 레이저 치료 중에서 색소 침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노력은 없을까요? 빨리 회복해주면 됩니다.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돼요. 음주, 후변, 과로, 스트레스 피해주시고요. 수면 시간은 길게, 다이어트하지 마시고요. 비타민, 특히 비타민C 드시고 테이프를 붙여드린다면 오래 붙이시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물 많이 드시고요. 네. 저 이 중에서 자신 있는 거 있어요. 뭐요? 다이어트를 피함. 다이어트 피하는 거 진짜 자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반대로 원장님, 얼굴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서 빨리 해야 하는 것들은 뭘까요? 피부에 울퉁불퉁한 종류가 생기면 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편평사마귀, 항관종, 피지던 징직증 등등이에요. 거의 울퉁불퉁한 것들이죠. 왜 빨리 해야 하냐면은 번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그러면 완전히 치료하기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울퉁불퉁한 것 중에서 비립종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빨리 해야 되나요? 그건 좀 예외예요. 이건 좀 늦게 해도 됩니다. 늦게 한다고 뭐 치료가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편이에요. 혹시 안 울퉁불퉁한 것 중에서 편편한 것 중에서는 빨리 해야 할 거 있을까요? 검버섯. 이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좀 넓어지고 깊어지면 치료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이 있는데요. 이건 아주 급하지는 않지만 점점 자라나오기 때문에 늦출 필요도 없는 거죠. 원장님, 이건 완전 여담인데요. 네. 색소치료를 꾸준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2-3년 정도 장기적으로 레이저를 하면은 피부가 환해지는 것뿐 아니라 네. 피부결, 탄력에도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어느 레이저든지 부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색소치료를 오래 하신 그런 매니아분들은 색소만 없는 게 아니라 막 탄력도 좋고 네. 피부결도 좋고 되게 다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고 색소 레이저를 진행할 정도는 아니죠. 탄력 네. 레이저는 탄력 레이저, 그쵸. 피부결은 뭐 스킨 네. 부스터, 그쵸. 그러면서 색소는 색소 따로따로 하는데 네. 하다 보면 서로서로 시너지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요약해볼까요? 빨리 해야 하는 것은? 편평사마귀, 항관종, 피지선 증식증, 검버섯, 점. 늦게 해도 되는 것은? 잡티, 기미, 주근깨, 흑자, 오타형모반 등의 색소와 비립종입니다. 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 Thank you.